안녕하십니까. 민법 선생입니다. 신의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 보는 내년 7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제 민법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아, 제가 이제 미리 공부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한테 내년 이제 한 3월 달뭐 이렇게 아니면 금년 말, 성격 급하신 분들은 금년 말쯤에 예외 없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어려워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쉬운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렵고, 쉬운 방법 없습니다. 쉬운 방법 없고, 제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꾸준히 차분하게만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좌우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뭐 여기도 이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혹시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작년에 기본서에 밑줄 쳐드린 부분에서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습니다. 답으로 다 나왔어요. 그 정도 적중률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오시고, 그 대신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쉬지도 말고, 민법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건 시험 보기 전달인 6월 달쯤 돼야 감이 잡혀요. 이 민법은 다른 시험하고 달리 이렇게 뭐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적이 향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기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또 기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표점까지 가는 시간은 똑같지만 남들이 이렇게 다른 과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바닥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한 단계 올라가고 나면 같은 레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느려지다가 한꺼번에 퐁 뛰어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합격 점수까지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 대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차피 뭐 이게 강의 이제 내년 2월 22일이 되면 만 23년에서 24년 차가 됩니다. 이 강의만. 근데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욕을 먹고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욕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영어 쓰면 영어 쓴다고, 그다음에 한자 쓰면 한자 쓴다고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죠. 뭐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거 국어 문법 틀렸다고. 근데 우리 법학에서 쓰는 용어를 한국어로 쓰긴 하지만 법학에서 쓰는 용어는 뭐 중의적 표현도 굉장히 많고요. 맞춤법 같은 경우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문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쫓아오시고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방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0% 합격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거 틀렸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틀린 거 난리 치는 걸한달 가지고 가고 그러면 예, 좀 힘들어집니다. 예, 항상 12월 말쯤 가서 저한테 물어보는 말 미리 알려드렸죠? 답까지 드렸죠? 시험 보기 전까지, 6월 말쯤까지 꾸준히 가시면 그때쯤, 아, 뭔가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시험장 가서 합격합니다. 너무 많이 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는 거 아닌데 스스로 아는 척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제가 19살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고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요. 그리고 아직도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저도 잘 몰라요. 모르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놀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했다고 해서 뭔가 알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두르지 말자. 그렇다고 쉬지도 말자. 천천히 시험 보는 그날까지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요한 계단이 빨리 오는 건데, 장담 드리는 건 제가 그래요. 다른 과목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간다 그랬죠? 예,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기도 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올라가고 나면. 스스로 뛰지 않으면 안 미끄러지겠죠? 예, 민법 성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민법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 시험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민법에 어느 정도 성적이 있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요 과목만,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요 과목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민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옛날에 쌓여있던 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민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올라갈 때까지가 이거보단 이거 올라가는 게 어렵겠죠? 더 숨도 많이 차고 힘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지금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잔소리 많이 하면 좀 그렇고요. 이번 3주 과정은 복습도 하지 말고 예습도 하지 말고 회계 원리 그 뭐죠? 분계 이거 많이 하시고 시설 개론의 그 구조 기본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번 3주 동안은 예습 복습도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책 펼쳐보지 마시고 오늘 수업에서 뭐 배웠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반추한다 그러죠? 반추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배운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기본 이론 수업할 때 보면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민법이 이렇게 쌓아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니까 모른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내가 안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그런 자세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펼쳐보세요. 128페이지인가요? 예, 민법 통칙부터 하죠. 제가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조금 오세요. 자, 민법은요. 일단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책에도 있죠? 법이라고 하는 건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공법은요. 국가가 국민을 규제 통제하기 위한 규정들인 거예요. 근데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인데 밑에 것들이 윗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는 이 규정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 법의 근거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민을 통제하게 되면은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이 무슨 뭐 긴급조치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통제하게 되면 후세에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욕을 하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도 이제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는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어떤 법학이라든지 이런 거 강의하면서 법학은 정치 쪽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저는 중립적인 색깔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노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여기서는 항상 가운데 중립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이 중립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판례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60점 이상 맞도록 하는 내용, 이거 이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법률 규정 없이 무슨 조치, 무슨 조치 이래가면서 통제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규정들인 거예요. 개인이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할까요? 여러분이 다른 개인하고 사인과 사인의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할까요? 재산을 거래하죠, 재산을. 그럼 내 재산을 어떤 분하고 거래할까요? 정해져 있습니까? 이분한테 뭘 팔라고 했는데 저분이 500원 더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저쪽 분도 똑같은 가격을 준다는데 더 미소가 아름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지.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마누라 없으면 절로 가겠지만. 그렇죠. 마누라 있으면 아니야. 단호한 모습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누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 그 자유로운 표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법관계는요. 법률 규정보다는 자유로운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되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앞에는 뭐가 항상 빠져 있어요? 자유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표시에 의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법률 규정보다는 사적 자치인 거예요. 사적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로운 결정,
스스로의 자유로운 어떤 그 통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분이 500원 더 준다 그러면 이분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인 성격이 한번 약속했으면 그거 지켜야지 이걸 또 깨트리면 내 신뢰가 깨지는 거. 난 그것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분하고 계속 거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적 자체가 훨씬 더 강조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약속을 했는데 500원 더 준다고 이쪽으로 약속을 깨게 되면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죠. 왜요? 그런 사람들은 거래 안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법률 규정보다는 이런 것들, 의사표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지금 단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말 하나도 없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죠? 한번 물어볼까요? 선량한 풍속 뭐죠? 기타 사회 질서 뭡니까? 오,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거기까지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깊숙하게 파고들면 이제 논문 쓰려고 덤벼드는 거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느낌 가지고 뒤에 가면 우리 103조, 104조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는 거고 103조, 104조는 분명히 두 문제 나와요. 103조 한 문제, 104조 한 문제 나오는데 이 느낌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례 한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거 다 공부하지 않아도 제가 제시해드리는 판례 16개만 쫙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답은 무조건 골라냅니다. 공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민법 공부하러 온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민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민법 시험 공부를 시킵니다. 시험 공부. 지금 이 시험 공부하는 것이지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민법 공부하면 저처럼 40년 해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시험 공부만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사법도 여러 가지 유형의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법 중에서 민법이 이제 사법 중에 하나인데 민법은 사법 중에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대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일반법이 좋은 거야? 특별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더 좋아하시죠? 일반적인 대우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은 특별한 대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대우. 근데 법은 일반법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일반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민법은 일반법이고 그 일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흔하고 뭐 달아빠진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법에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적 거래 관계, 모든 재산 거래 관계에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라는 얘기죠. 모든 재산 거래 관계요. 이 민법은 이렇게 우리가 사법은 뭐를 거래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했죠? 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사실은 재산법인 거예요. 민법은 재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하기 위한 법이 민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재산법이죠. 그럼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사람도 재산인 적이 있었죠. 뭐라고 불렀죠? 노비. 한국은 이제 노비라고 불렀죠. 노예. 노예는 이제 외국에서 서양 쪽에서 불렀던 말이고 그 노비라고 하는 건 이제 노비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람의 내 그 뭐야 나하고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 쪽의 사상이 그 뭐 하인들 서양에서 보는 노예보다는 조금 더 자기 쪽에 가까운 이런 거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 뭐 철학입니다. 그런 건 그런 거 공부하는 건. 과거에는 사람도 재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리의 객체가 된다. 권리 행사의 대상이 됐다. 재산이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람은 권리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이제 어떤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으로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그래요. 앞에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들어봤어요? 예, 그래요. 요쪽에 우리 어머니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오래전이라. 요즘 그 인간이 그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성분들은 해보셨나요? 너는 내 거야? 그렇죠? 해본 것 같은데 지금 그분한테 했는지 그 전에 어떤 분한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리고 지금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 해본 지도 꽤 오래됐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사랑학개론에서 하는 얘기고 법학 개념에서는 사람은 언제나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그럼 전 세계 지금 현재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이제 물권은 8개가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급부청구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게 다 물건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다 사용수익권이 있든지 아니면 처분권이 있든지 아니면 다 가지고 있든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물건. 그 다음에 채권은, 자, 오늘 볼펜을 안 갖고 오신 분이 있어. 그 빌려줬대요. 내 물건을. 그럼 오늘 수업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해달라고 나에게 줄 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권이라고 해서 뭐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고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의 나라인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정해놓은 법이다라고 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주장을 하는데 뭘 달라고요?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람 인자죠? 주장한다는 의미고 이건 뭐죠? 조개 패자잖아요. 그리고 이 조개가 옛날에는 금전이었죠. 화폐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민법은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요거였었다고. 요거였는데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이 재산은 재산을 가진 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럼 상속의 1순위가 누구죠? 네, 배우자와 자녀들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주 옛날부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장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 상속이었나요? 예. 네. 재산을 가진 권력자가 돌아가시면 두 번째 권력자가 이제 약탈하듯이 뺏어갑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가진 권력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누굴 죽여? 아들은 죽이고 배우자는 겁탈을 하죠. 딸들은 어떡하고? 자기 첩을 삼거나 노예를 삼아버리잖아요. 그 이제 약탈 경제 시대에는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아 이거 내가 죽으면 내 딸하고 내 마누라하고 조시키가 뺏어갈 것 같죠? 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키우는 거야? 자기 동생. 동생을 두 번째 권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서 동생이 그 재산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가 생기냐면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그 형사 취수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역사도 왜곡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역사학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 좀 왜곡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취수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이제 형사 취수는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형사 취수인 것이지 형수를 내 마누라로 삼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아마 형수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립됐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한 30몇 년 동안 보니까 아 이거 우리는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을 승계받으면서 형수까지 내 걸로 했는데 얘네들 조선에 와서 보니까 같은 용어를 쓰는데 여기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 뭐가 더 인류애에 부합되느냐 도덕적 관념에 부합되느냐라고 봤더니 못 견디겠는 거야. 지네께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문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왜곡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형사 취소가 이렇게 왜곡이 됐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형제 상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배경을 잘 보세요. 형제 상속을 이루어졌던 형제 상속이 됐던 이유가 뭐죠? 제도가 정비가 안 됐거든요.
제도가 정비가 안 되고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 걸 마구잡이로 뺏어가는 게 허용이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형제 상속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제도가 잘 정비가 되면 힘이 약한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거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쉽게 뺏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정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가 죽어도 나이 어린 자녀들이나 힘없는 부인이 재산을 승계받아도 뺏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순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처음 공부할 때는요, 상속 순위도 장남이 제일 많았어요. 장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배우자가 제일 많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재산 조성 과정에 가장 크게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죠,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이 가장 많아야 된다.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도 누군가 쉽게 뺏어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면 점점 누구의 힘이 세져요? 여성들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여성, 사회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여성들의 힘이 세져요. 여성들의 힘이 세지면 뭐가 약해지죠? 국력이 약해집니다. 남성들이 여성화되고 자꾸만 이렇게 남성이 여성처럼 화장이나 하려고 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성화되거든요. 여성화되는데 저도 화장품 발라보니까 잘 안 바르거든요. 이 발라보니까 조금 피부 트러블 덜 나는 거 이런 거 바르고 싶고, 바르면 또 거울복이 돼요. 저 거울 잘 안 보는데 거울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땀 나는 거 싫은 거야. 왜? 그렇잖아요. 여성화되고 있는 거지 그게. 예. 땀나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몸은 더 약해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국력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다시 남성들이 또 힘이 좀 세지고, 이게 이제 역사의 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죠? 가족법인 거예요. 가족법. 그래서 어떤 자들이 가족이냐? 친족의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과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친족의 범위와 지금 친족의 범위는 조금 달라요. 뭐 모계, 뭐 부계 8촌, 모계 4촌. 근데 왜 모계는 4촌밖에 안 돼야 되죠? 제가 처음에 배울 때 그랬어요. 모계는 왜 4촌만 친족이야?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계 8촌, 모계 4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혼자만 아는 거 아니죠?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저 분위기 좀 풀고. 어저께 무슨 수업했어요? 어저께 굉장히 딱딱했나 보지 분위기가. 예. 그래, 막 뒤집다 계산만 했어요. 계산기 두들기고. 아니죠. 예, 분위기 좀 풀어야지. 싸웠어요 어저께? 그렇게 편갈라서. 예. 왜 분위기가 이래요? 부계 사촌, 부계 팔촌, 모계 사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예. 근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잖아요. 부계가 됐든 모계가 됐든 촌수의 범위는 같아집니다. 이거는 점점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성엔 모계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좀 뭐 근접해지는 거죠. 이건 제가 왜 그런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될수록 점점 모계 사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인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재산법과 그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 가족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채권에 대한 권리인 채권. 그 다음에 승계받으면 뭘 승계받아요? 재산을 승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족,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친족권. 친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재산을 똑같이 승계받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권. 이런 것들이, 이 안에는 지금 권이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권리, 여기도 권리, 여기도 권리, 여기도 권리를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하나 들고 다니려면 막 팔이 부러지려고 그래. 예, 그 습관적으로 왼쪽에만 들고 다니면 팔뚝이 막 더 굵어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뭔가 요약해서 뭔가 공통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별도로 뽑아놓기 시작한 게 총칙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총칙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총칙의 내용은 제가 힌트 드렸어요. 그렇지, 권리지, 권리. 총칙의 내용은 전부가 다 권리인 거예요. 근데 총칙 그래놓고서 권리라고 해놓고 보니까 아, 이 뭔가 이 전체에 흐르는 정신을 좀 집어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뭘 집어넣은 겁니까? 통칙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통칙이라고 하는 건 민법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칙은 민법 제1조와 민법 제2조에 예. 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민사, 여기서 얘기하는 민사는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분쟁이 생기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제일 먼저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따르라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돼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찾아봐야 되죠. 관습법이 없으면 그때 뭐죠? 조리죠. 그 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쌀 뜨는 거 아니죠? 쌀 뜨는 거 사물의 근본 이치로서 자연의 섭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리를 막 지네들이 막 남용을 하기 시작하고 막 힘 있는 사람이 결탁을 해서 막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막 커지고 막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러던 어떤 시대가 있다 보니까 민법 제2조가 생깁니다. 민법 제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어떠한 권리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민법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인 거예요. 이게 통칙이요. 여기서도 한 문제씩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은 통칙과 권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권리의 주체인 거죠. 그럼 권리의 주체를 공부하고 나면은 권리 행사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권리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건. 자, 상속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상속. 우리 저 피상속인께서 상속을 해주시는데 조그마한 땅이 있어요. 1억 원짜리 땅이야. 근데 저쪽에는 1억 원짜리 서비스권이 있어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1억 원짜리 땅 가질 거예요? 서비스 받을 채권 가질 거예요? 땅이요? 혹시 서비스 받을 채권 가지실 분 없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서비스 받을 채권 가질래라고 하시는 분. 왜 한 명도 없는 거야? 내 말 무시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렇죠? 애들 말로 쌩 까는 거 아니죠? 예, 그래요. 그래.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물건 쪽이거든요. 땅도 물건이거든요, 물건.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도 물건은 들어가지만 채권에도 결국은 빌려준 내 물건 줘라고 하는 게 채권이고 상속을 받을 때도 결국은 뭘 받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권보다는 물건에 더 관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은 여기 전체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걸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다 들어가는 권리의 객체는 뭐가 있다?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에 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뭔가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걸 권리의 뭐라고 부릅니까?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리가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민법 총칙의 전부예요. 그래서 1조부터 184조까지 그럼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은 요 자유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사표시하지 않았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누가 상속권이 있고 그분의 상속 지분은 얼만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겠죠. 그건 의사표시하지 않았어도 그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용어를 자꾸 찾아보려고 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적응이 되는 거고 용어가 어려우면 찾아보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질문하실 때는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그 질문란에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민법은 총 몇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품에 들어갑니다. 자, 총칙에서 60% 정도의 시험이 출제가 되고 여기서 40%의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20%, 20%. 금년에 여기서 9문제
여기서 일곱 문제 나왔던데 뭐 조금 한두 문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4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서 8문제 약속대로 우회하면 여기서 8문제 그래서 총 4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양으로 치면 총칙이 184개 조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570개 정도 조문이 됩니다. 양으로만 치면 이게 한 3배가 되죠. 거의 3배가 좀 3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갖고요. 3배 정도 되는데 시험 출제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타켓으로 삼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이 부분을 주로 타켓으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되고 이쪽 부분은 거의 뭐 24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보통 20문제 이상 맞고 이제 물권 채권은 양도 많고 공부 방법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쫓아오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칙이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둔 거하고 안 들어둔 거하고는 나중에 또 기본서 수업 나갈 때 또 확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데 민법은 그럼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사법은 뭐를 거래하기 위한 법이라 그랬죠? 재산. 개인과 개인이 재산. 그럼 내 재산을 누구하고 거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누구하고 해야 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더 많이 준다는 사람 결정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 민법은 사법 중에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일반 사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일반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대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민법에 대응하는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있어요. 사법 중에 상법. 상법은 상인과 상인의 어떤 거래 또는 상인과 자연인의 거래 쉽게 얘기하면 법인 있죠. 상사법인들. 법인이 어떤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상법인 거예요. 근데 상법에 없는 내용은 그럼 뭐가 적용이 돼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과 민법이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상법이 규정이 있을 때는 상법을 우선 적용하자. 왜? 상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상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두 개 충돌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는 지금 법인과 자연인의 법인 거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같은 자연인은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법인은 뭐가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상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법인과 자연인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거래하면서 충돌하게 되면 민법을 적용할 것이냐 상법을 적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특별법으로서 상법을 우선시하자. 근데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법이 적용이 돼야 되죠. 이건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게 되면 상법이 우선한다.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놓고 민법하고 상법 정도만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이제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는 해요. 그런데 민법 전체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 중에 하나의 파트인 임대차 파트가 있어요. 그 임대차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특별법으로 만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 규정인 것뿐이지 민법 전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상법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뭐 여기는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인데 뭔가 중요하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본서 갈 때 줄 다 쳐드립니다. 줄 다 쳐드리니까 지금은 가볍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석도 지내고 또 술도 한잔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거리 많아지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체법은요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를 하면서 뭔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매매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차했다. 그럼 매매했다. 그럼 매도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도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이 물건을 보여줘 놓고
갖다 줄 때는 이 물건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잡한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 물건은 내가 여러분한테 팔기로 했고 여러분이 나한테 만 원 주기로 했다고. 그럼 물건만 놓고 보자고, 물건만. 누가 채무자예요? 줄 사람이 채무자죠. 줄 거 있는 사람이 채무자잖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뭐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 받을 거 있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럼 매매라고 하는 하나의 거래에 채권자, 채무자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들면 어려워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도인이고 여러분이, 제가 매도인이고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보세요. 그럼 물건만 놓고 봤을 때는 채무자는 신희영 교수죠. 여러분이 채권자인 거야. 그럼 여러분 나한테 뭘 주기로 했는데? 돈이요. 그럼 돈만 놓고 보자고. 그럼 돈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채권자지요? 여러분이 채무자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서로 간에 거래하면서 돈을 안 줬다는 거야. 돈을. 그럼 돈을 안 줬으니까 분쟁이 생길, 소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되고 채권자가 어떻게 되고 막 할 때 채무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채권자는.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건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이 됐다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누구예요? 제가 채무자죠. 여러분이 채권자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땐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된 게 어떤 거냐? 돈이냐? 아니면 물건이냐? 그럼 채권자, 채무자 금방 나눠지죠? 예. 이런 파악이 중요한 거지 이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궁극적으로 뭔가 필요한 내용은 제가 암기시키는데 그 암기돼야 될 건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드려요.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암기시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동반이 안 되면 뒤에 가서 왜 지난번에는 갑이 채권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채무자라고 얘기하냐고. 그럼 제 논점이 지금 매도인 갑이다라고 했으면 물건을 얘기할 때는 갑이 채권자지만 금전을 얘기할 때는 갑이 채무자거든요. 그건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얘기를 기본 이론에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 파악이 좀 중요한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체법인 민법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매매를 했다는 거야.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줘야 되죠. 그럼 돈을 안 줬다. 채무불이행이야. 물건을 안 줬다. 채무불이행이에요, 둘 다. 그렇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소송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소송이 이루어지면 판사가 자기 상식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판결문 쓸 때 민법적 매조의 의거 매도인 갑 아무개는 누구에게 뭐를 줘야 하는데 언제 기일까지 주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에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를 언제까지 어떻게 줘라 민법 매조 규정에 의거 이자는 어떻게 줘라 이런 것들이 민법의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적용되는 것들이지만 재판할 때도 참조해야 되는 것이 이 실체법인 거예요. 이 실체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법인 민법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참조해야 되는 재판 규범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판사들이 참조하는 여기에 따른 사람이 이길까 여기에 반대되는 거를 주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여기 따른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되는 행위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민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인과 사인 상호 간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거래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죠. 예, 그리고 뭐 여기 민법은 뭐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말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줄쳐드리고 난리 나겠죠. 그건 저 그냥 넘어가시고 설명한 걸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제가 줄 안 쳐요. 줄쳐드리는 걸 정확히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는 줄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민법의 구성은 민법 총칙으로서 통칙. 그렇죠. 통칙. 민법 제1조 2조라고 얘기했고,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잘 들었으면요. 줄칠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내 말 안 듣는 거죠. 복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그냥 듣고만 계세요. 가볍게.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 권리가 또는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전체적인 현상.
이걸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나중에 법률 요건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민법 총칙 봤으니까 뭘 봐야 되지?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죠. 자, 우리 민법의 구성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법은 제일 먼저 뭐가 있다 그래서 맨 앞장에 총칙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래서 재산법과 가족법이 있다. 재산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재산에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 가족법은 어떤 자들이 친족에 해당하고 그들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민법 중에서 이게 본론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본론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서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본론, 서론이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국어 전공하신 분들 또 오실까 봐 그러는데 그냥 제 수업 시간엔 시험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면은 여덟 가지 종류의 물권이 있는데 그 여덟 가지 물권은 물권 강론이라고 해서 본론에서 얘기하고 여덟 가지 물권의 특징적인 요소, 공통적인 요소를 물권 총론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 총론이라고 하는 건 여덟 가지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전초가 본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총론이고 그렇죠. 물권 쪽에도 가면은 여덟 가지 물권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럼 채권도 그렇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의 공통적인 부분을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채권 총론이라고 얘기하고 채권 강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친족 상속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친족 상속도 똑같이 총론, 강론, 총론, 강론. 그러면 총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통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총론을 잘 이해하시면 강론 넘어가서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반대로 총론에서 잘 이해 안 된 부분은 강론을 공부하게 되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법은 시험 보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다.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 쓴다고 뭐라 그럴까 봐 윤곽이 잡혀야 윤곽이 잡혀야 그래야 조금 쉬워집니다. 그리고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고 제가 나중에 뭐 요약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뭐 백선 같은 거 할 때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내용 어떤 거 뒤에 있는 내용 어떤 거 계속해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이 연결이 잘 되시고 머릿속으로 잘 이해되시면 시험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암기하려고 자꾸 들고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번 3주 과정 동안 여러분 인식, 마인드만, 의식만 바꿔줘도 예. 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 그런 걸만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물건도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 내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 물건이 있다고. 근데 옆에 사람이 그냥 뺏어갔어요. 아무 생각,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져가 버렸다고.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그래. 그렇게 순하게 얘기한다고? 내 얘기도 없이 쑥 가져갔는데 내 거 이렇게 얘기해? 제 거 주세요 그래요? 나 같으면 안 주겠다. 왜 가져가 그래요? 원래 그렇게 순하세요? 이게 뒤질라고 안 그래? 그죠? 이게 무슨 뒤질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도 없이 쑥 가져갔다니까? 근데 내 거 이런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뒤질라고 이게. 그죠? 근데 가져간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놓으라고 해야 되죠.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내놓으라고 해야 되지. 누구든지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럼 내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허락을 받고 가져갔어요. 근데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허락을 받고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 물건을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면 누구에게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세권입니다. 대세권이고 누구든지 침해하면 안 되는 절대권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절대권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분 필통을 내가 가져갔어요. 가지고 도망가. 그 행위는 무슨 행위야? 그러니까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권인 물권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대세권이라고 얘기했죠?
설명 안 해도 돼. 아, 느낌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시 설명드릴게. 왜 대세권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왜냐면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냥 대세권이라고만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대세권의 개념을 가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대세권 찾아가고 밑에다가 막 이렇게 적고 이러면 그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느낌만 가져야 되는 건 느낌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왜 절대권이에요? 침해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되고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남의 물건 막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대세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세적 효력에 의해서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 물건이고 내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고 내 권리인데 저분이 봤을 때는 저거는 권리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나 혼자 물건이고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근데 저분은 그게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불법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불법행위라고 하지만 저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소송이 되면 판사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지? 판사가?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클럽에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치? 법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라고 하는 대세권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건이고 그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다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걸 물건 법정주의다. 그러니까 물건은 법으로 정한 것만 물건인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한 물건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8개. 다시 한번 몇 개요? 8개. 뭐가? 물건이. 여기서 잘 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으로 터뜨리는 거하고 안 터뜨리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영어 잘해요? 못해요? 왜 못한다 그래? 굉장히 잘해요. 말을 못하는 거지. 영어 말을 못하는 거지. 한국 사람 영어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외국에 관광 가서 외국 관광 가서 이렇게 보세요. 한국 사람은 영어로 써져 있는 거라도 읽기라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 읽기라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읽으면서 대충 감은 알아요. 근데 여기 뭐 일본이나 중국 애들? 아이고, 안 읽어요. 지네 말로 안 써 있으면. 왜? 한국하고 게임이 안 돼. 그죠? 예. 네. 근데 한국 사람이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 어려서부터 속으로만 읽었어요. 그리고 독해해가지고 S를 써야 될 걸 in을 쓰거나 for를 써야 될 걸 of를 쓰면 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아, 이 for 써야 되는데 of 쓰면 어떡하나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저 모국어 쓰는 애들도 그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인토네이션이 있다 그러죠. 중요한 것만 되게 발음하고 나머지는 대충 발음 안 해버린다고. 왜? 지들도 틀리니까. 옛날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통령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아버지 부시가 초등학교 가서 참관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생이 맞춤법이 틀렸다고 고쳐줬다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께 맞고 대통령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토픽에 나왔던 일화가. 그렇거든.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안 터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막 컴플레인 들어와요. 동영상 듣는 수강생들이 왜 막 그 말하게 하고 막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난 여기서 수업하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터뜨려야 돼. 말로. 몰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히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틀렸어. 아주 개망신스러워야 돼. 그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여기 적성이 안 맞는다고 왜 수업 시간에 자꾸만 대답하고 그러냐고 시비 거는 분이 있는데 제 수업 시간에 대답하셔야 돼요. 무조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세권이고 절대권인가요? 물권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물건 정해놓고 내 물건은 누구도 못 건드려. 저분이 봤을 때는 물건이 아닌데 이게 소송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야 되는 대세권으로서 물건은 법으로 딱 정해놓고 누구나 싹 보면 아 이게 물건이구나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럼 채권은 보세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 나에게 줄 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채권이야.
어떤 남자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돈 내놓으세요. 그럼 달라고 그래 해야 되죠. 그분이 돈이 없다는 거야. 그 부인 쫓아가면 어떻게 돼? 부인한테 가서 당신 남편 거 갚어. 그럼 돼야 안 돼요? 부인한테 가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왜 부인인데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부부가 언제부터 일심동체야? 한참 됐어. 왼수된지 그죠? 왼수 두 글자니까 네 글자로 하면 평생 왼수된지 한참 됐죠? 네 그래요. 안 되는 거야 옛날부터.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권인 거야. 채무자의 아버지가 이행하지 않았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아들, 딸이 이행하지 않았대요. 채무불이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대권이다. 그럼 다시 이제 물권 쪽으로 오면 물권은 절대권이고 대세권이다 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셨죠? 왜 그런지는 설명하라고 누가 물어보면 너 공부 되게 못하는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적용돼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이든 누구든 똑같이 적용돼야 되죠. 누구나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제 물권 중에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이제 임의 규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다. 그럼 반대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급부청구권이거든요. 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채무자가 죽는 소리 한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저 도저히 돈이 없어요. 그럼 좀 더 연기해 줄 수도 있죠. 언제까지? 두 달만 연기해 줄 수 있어요. 두 달 연기해 줬는데 두 달 후에 너 안 갚으면 그냥 안 놔둬. 근데 두 달 후에 와갖고 요번에 막 대문 들어오면서도 막 기업서 들어와. 아이고 대이고 그러면서. 그럼 또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또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채권법 중에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임대인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에는 강행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 몇 개는 강행 규정이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민법은 재산 거래하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들이구나.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의라든지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권법에 물건에 관한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정해놓은 물권법은 대체적으로 강행 규정이고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법 부분은 대체적으로 임의 규정이구나. 그렇죠? 그럼 친족이나 상속 쪽에 가면 강행 규정이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 많을까요? 강행 규정이 많죠. 친족이나 상속은 왜 강행 규정이 많아요? 친족이나 상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형성이 돼야 되는가? 가족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가족관계가. 자, 혹시 여기 평산 신씨 계십니까? 안 계세요? 평산 신씨 계시는데 제가 아 그럼 나하고 팔촌 그럼 팔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같은 평산시인인데? 팔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 정해져 있죠. 아,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법은 대체적으로 또 저 강행 규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법은 궁극적으로 뭐를 분할하기 위한가? 재산.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이제 법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정립하는데 자,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도 많고 임의 규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권법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강행 규정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채권법 규정은 또 어때요? 그렇지, 계약 자유, 사적 자치에 의해서 서로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주로 많은 거예요.
하지만 100% 강행 규정, 100% 이민 규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전체적인 개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 이해하시겠죠?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뭐에 해당한다?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물권 법정주의는 결국은 뭐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률과 관습법, 즉 법에 의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지 당사자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죠?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계속하면서 관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지금 잘 들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두세요. 이것도 시험 자체가 이거 안 나와요. 강행규정은 거래하면서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에요. 그럼 이분과 제가 서로 거래해요. 이거 판매하기, 매매하기로 했다고요? 매매하기로 했어요. 둘이 이렇게 거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 거래에 있어서는 A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A를 적용해야 된다. 근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 거래하면서요. A 적용하지 맙시다. 그래도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 뭐예요? 강행규정인 거예요. 근데 임의규정은 뭐냐면 A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이거 적용하지 맙시다. 그러면 임의규정은 적용 안 되고 당사자 합의가 먼저 적용되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요? 임의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조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임의규정 뭐 하려고 필요한 거야? 임의규정 도대체 뭐 하려고 필요한 거죠? 그거 뭐 있으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이 거래하면서 이거 거래하면서 A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그럼 무조건 그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A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가 먼저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래만 하자고 했지. 그럼 합의가 없었으면 이분은 자기 말이 맞다고 할 거고 저는 제 말이 맞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판사가 봤을 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둘 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거래만 하자 그랬다고. 근데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뭘 적용해야 돼? 임의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죠. 합의가 없을 때는.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먼저 적용이 되지만 그때 필요한 게 임의 규정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암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느낌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물권법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고 강론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물권은 8개가 있다고 했죠? 8개 종류의 물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더 쉬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죠? 시간이 금방 갔죠? 어저께보다 덜 지루했죠? 슬그머니. 그죠? 네,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